안 돼. 저봐, 눈이 이상해. 엄청 큰데? 여기다. 제2광산 8세대 물 포켓몬 여기서 나오겠지? 가자. 나와라. 아, 너 말고. 어? 잠깐만, 얘는? 허, 얘 턱 봐봐. 갈가부기가 나타났다. 얘가 물 바위일 텐데. 세 번째 체육관 킬러구만. 때마침 다크볼 있었어. 한번. 아, 다크볼 가자. 와, 다크볼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 뭐야, 이것도 안 되면 안 해. 한번, 두 번, 세 번. 오, 아 되네. 흉포한 성질을 지녔다. 철봉을 물어 뜯어버릴 정도의 턱 힘으로 먹이를 덥석 물어버린다. 실존 악어 거북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던데. 물면은 뭐든지 다 잘라버리니까 싹두기로 가자. 숨모 할아버지 저 있다. 탄자곤을 방해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저게 포켓몬이야? 머리는 딱꼬리 같은데 몸이 석탄이네. 역시 불꽃 체육관 할아버지야. 챌린저와 최고의 승부를 하기 위해 한계까지 단련하는 중이란다. 불꽃 타입 포켓몬으로 싸우는 내게 물 타입이 있는 광산은 최적의 수행원이지. 오, 역시 포덕 할아버지답다. 어? 또가스도 가라를 잊지 않나? 가라를 또가스 맞아? 가라를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다 왔다. 아, 힘든 하루였어. 어? 마리가? 무슨 일이야? 어? 갑자기 왜? 귀염이야, 붙어보자. 오, 귀여워. 얘도 이렇게 던지는데? 야구야? 바로 쪼아대기 가자! 모르페코는 뭐지? 아, 얘가 모르페코야? 잠깐만, 너 속성 뭐야? 전기쇼크, 어, 전기? 기추 맞는 것 같은데? 어? 갑자기 바뀌었어, 생긴 게. 악타입 아닌가? 파노스 가자! 전기쇼크. 괜찮아. 어, 뭐야, 또 착해졌어. 바위 깨기 가자! 됐다, 안 돌아왔어. 바위 깨기! 악 맞네? 귀엽다. 엔진 스타디움. 어? 여기는 좀 좁은데? 엔진 미션은 포켓몬을 잡아서 포인트 획득하기. 뭐야, 사파리 존이야? 몬스터볼 준 건가? 오케이, 도감도 채우면서 하면 되겠다. 어? 뭐야, 이거 왜 2대1이야? 싹두기 암석봉인! 1포인트인데 이러면은? 이제 잡아야 돼. 불켜미. 그냥 물어! 뜯어! 아, 고스트 맞네. 세 번째? 어? 태우지네. 도깨비불. 야, 뭐야, 왜 나한테 쏘 쟤? 슈퍼볼 가자! 오, 잡혔다. 지네가 왜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지? 가스로 열을 낸다. 노란 부분이 특히 뜨겁다. 불벌레니까 불충이라고 하자. 드디어 불꽃체 관장. 어? 이번에는 같은 곳에서 나오네? 체육관의 용암이? 오케이, 할아버지 붙어봅시다. 나인테일. 이거 싹두기 혼자서 다 끝내겠는데? 락블래스티. 도깨비불. 꼬리가 바나나 같아. 아, 또 치사하게 화상 걸었어. 데미지 깎일라나? 세 번. 네 번. 한 번 더. 다섯 번. 아, 화상 때문에. 도깨비불 쓰지 마. 화상 좀 그만 걸어. 락블래스티. 됐다. 오, 윈디도 있네. 암석봉인 가자. 도깨비불 아주 그만 써. 그냥 화상 걸리고 해야 되겠다. 계속 꺼내. 암석봉인 가자. 찍어버려. 아, 별로 안 깎여. 도깨비불 좀 쓰지마. 폭포르기 가자. 좋았어. 우와, 불로 찍어버렸어. 안돼, 화상 때문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 이 치사한 녀석. 한 번 더 찔러. 도저다. 마무리 가자. 찍어. 마지막은 다 태우지네. 오, 지네에 불이 붙었어. 간다. 거다이맥스라고? 뭐야, 거다이맥스야. 뭐야, 불났어. 허? 거다이맥스로 올라가면은 지네가 아니라 용 같은데? 안돼, 거다이 백화. 저거는 뭐야? 와, 이펙트는 최고다. 엄청 튼튼해. 다이록은 뭐지? 얘도 거다이맥스 있었는데. 내꺼는 그냥 다이맥스겠지? 다이록? 바위 공격. 바위를 딱 꺼내들면서 오, 찍어버려. 와, 화상 걸렸는데도 엄청 센데? 어짜가졌다. 마무리 암석봉인 가자. 어, 내가 속도가 더 빨라. 수고했어. 이겼다. 드디어 세 번째 불배지. 오, 센터다. 너클시티 너머에 있는 관장들에게도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제 시작이야. 오케이, 와일드 에리어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어? 비트가 또 챔피언도 제정신은 아닌가 보네요. 말이 점점 거칠어진다. 호브 디스까지? 이 비트야, 안 되겠네, 진짜. 어? 비트랑 호브랑?
아싸, 나 먼저 가야지. 귀찮은 애들 필요 없어, 나 먼저 가자. 아니, 포켓몬이 너무 많아. 어, 저기 집 있다. 생긴 게 키우미 집인데? 막기미 집 와일드 에리어 지점입니다. 어? 로토무 랠리가 뭐지? 어? 대박, 이거 뭐야? 미니게임인가? 부스티! 아,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와, 이거 꿀잼인데? 대박. GTA 자전거 챌린지 느낌이네. 어, 뭐야, 뭐야? 어, 방해한다, 쟤네. 비켜! 에이, 이거 별 하나짜리 난이도 아닌가? GTA 별 3개 정도 돼야지. 난이도가 너무 낮아. 됐다. 스피드업은 뭐야? 자전거를 파워업하면 차지가 더 빨라진단다. 바로 가자. 아, 로토물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오, 한 번 더 된다. 아, 5천만 주면은 최대로 빨라지네. 충전이 더 빨라지는구나. 오, 이제 금방금방 찬다. 어, 다 왔다. 스톤즈 들판. 와, 너클시티 입구가 용인데? 용의 입으로? 배지가 3개 있어야지만 가지네. 어? 비트가 또? 호부군을 오지 않습니다. 뭐야, 무슨 짓 한 거야? 뭐야, 뭐야? 처참하게 지고 나면 기권했다고? 뭐야 이 녀석 대체? 뒤에 게 약간 날개 같다? 드래곤 속성인가 여기는? 와, 성이야 여기는. 엄청 큰데 다 가지는 못하겠지? 용이다. 용 코에 뭐가 콧돌에 달렸어. 어? 셋이 또 모였어. 소원의 별도 체육관의 배치도 순조롭게 모으고 있습니다. 소원의 별을 잔뜩 모아오면 위원장을 괴롭히는 고민이 해결된다고. 어? 뭔가 수상해. 어? 말 바꿨어. 로우지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소원의 별로? 네, 다 듣고 있었죠. 단순히 커지는 거 이상해.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지. 어, 가라르의 에너지에 대해서? 너클 스타디움의 탑을 통해 흡수한 에너지를 지하 플랜트 전기로 바꿔서 가라르 전역에 보내고 있단다. 발전소네 여기가. 소원의 별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두의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단다. 나쁜 사람 아니었나? 뭔가 찝찝한데? 어, 뭐야, 속닥거려. 어? 다음은 보물고에 가보거라. 소녀가 또? 소원의 별을 보는 두 젊은이. 당황하는 젊은이. 재앙을 물리치는 건방을 보는 젊은이. 왕관을 쓴 젊은이. 영웅이 두 사람이네요. 그렇지, 엔진 시티 동상은 하나였는데 여기는 또 왜 두 명이야? 영웅은 한 명이었을까 두 명이었을까? 블랙라이트는 대체 뭐지? 금랑을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거야. 체육관 챌린지 최후의 수문장이니까. 어, 예지. 챔피언이 추천한 트레이너구나. 이 금랑에게 도전하려면은 배지 7개가 필요하단다. 어? 레터럴 마을에서 단련을 하라고요? 잠깐만, 이거 디그다 석상 아니야? 닥트리오 석상이네. 여기는 땅 타입인 것 같은데 약간 사막 느낌이다. 체육관은 격투 체육관 같은데 여기는. 어? 화석새는 뭐야? 아니, 화석 포켓몬을 그냥 아저씨가 바로 준다? 박사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가라르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어째서인지 상반 아니면 하반신 뿐입니다. 그래서 화석 포켓몬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던 거야? 화석 맡기는 데가 어딨지? 어? 벽화가 왜 이렇게 커? 심오한 예술 작품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거 그냥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아니야? 또 있어? 호부야 왜? 아직도 풀이 죽었어? 뭐야 또 붙어? 그래 붙어보자. 네가 풀 죽었다고 내가 저주진 않을 거야, 알았지? 어, 의구지. 물비행인가? 다이빙! 매지컬 리플 다이빙 먼저 맞고. 아, 이거 그거구나. 어? 고기 한 마리 물었어. 계속 물고 있는데 그냥. 뭐야 이거. 아니, 뭔데 치사하게 두 번이나 때리는 거야. 아, 물비행인 것 같은데. 다이빙 안 돼, 피해야 돼. 생선하면 또 우리 고양이를 안 꺼낼 수가 없지. 다이빙. 피카츄를 물어왔는데? 물고 또 들어가. 안 돼. 우지야, 피카츄 같이 먹자. 피카츄 쪼아버리기. 됐어. 어, 뭐야. 아니, 마지막에. 오, 전기 공격? 뭐냐, 오, 신기하다. 와, 경험치 대박. 어, 눈물 그렁그렁. 온다, 온다. 감성팔이 하지 마! 아, 레벨 좀 더 올려야 되겠는데? 됐다. 어? 바위 깨기 가자. 바위뱀 깨버리기! 됐다. 의구지 어디서 잡았지 이 녀석? 모래뱀이랑 새로 잡으면 좋겠는데. 아, 모래뱀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의구지는 어디서 구했지? 아, 비 오는 날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공중날기 택시 가자. 암호가오가 태워주네. 비 오는 날씨로 바꿔보자. 날짜 시간을 다음으로 바꿔. 요러고 들어가면 바로 바뀌어있나? 오, 날씨 바뀌었어. 좋아, 이제 요렇게 해서 비 오는 날만 찾으면 돼. 비야 내려라. 오, 비 온다. 드디어 찾았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좋아, 신기한 의구지를 찾아라. 오, 나왔다. 의구지 찾았어. 일로와.
와, 네가 그렇게 피카츄를 좋아한다면서? 피카츄한테 4배일 텐데 어떻게 피카츄를 좋아하는 거지? 살짝 핥아서 마비 걸자. 핥아! 깨끗하게 닦아줄게. 됐어. 제발 잡혀라. 한 번, 두 번, 세 번. 잡았다. 일격에 쓰러뜨릴 정도로 파워풀하지만 건망증이 심해서 상대를 잃어버린다. 그 이름이랑 많이 비슷한데? 너 안 먹고 뱉는 거 보니까 너 흑우 맞지? 거기다가 땅 속성이 하나 필요한데 아까 뱀 잡으면 되겠지? 나와라! 어? 하마도 사네 여기. 모래뱀이 더 좋다고 했는데. 오 나왔다! 땅고르기. 뭐야 지진 아니야 이거? 핥아! 갈앗! 잡았다. 굴을 파면서 모래를 주머니에 저장하는데 8kg나 되는 모래가 들어간다. 저장의 일가견이 있으니까 뱀톨이라고 가자. 안개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핀볼 아니야? 컵을 타고 장애물을 피하면서 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돌려 돌려. 아 이렇게 돌리는 거네. 됐어. 돌려 돌려. 옆으로 됐다. 쭉쭉쭉쭉쭉쭉쭉 도착. 강남이 얘가 그렇게 세다면서. 다이빙 들어가. 별로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다이빙 올려쳐. 좋아. 그냥 물고기다. 세차기 때리기. 발사. 이게 딱 맞으면은. 오 막은 것 같았는데 방금. 오 방어도 떨어뜨려. 대박. 요번에는 머무로나 보자. 올려쳐. 됐어. 아 미니게임 꿀잼. 안돼 안돼. 다 왔다. 미션 클리어. 오 여기도 여자애네. 아 여기는 체육관 느낌이네 진짜. 관장 채두아이 대결 출발합니다. 오 야 귀엽다. 카포에라? 어? 얘 원래 이렇게 퉁퉁했어? 우지의 다이빙. 다이빙. 이제 좀 돌아볼만 하겠다. 리벤지 복수다. 헉, 조심해야 돼. 오, 오 빙글빙글 돌아. 아프잖아. 발사. 됐어. 좋아 좋아. 생선 말고 딴 것도 좀 건져. 가자. 제대로 건져보자. 그 됐다. 저 피카츄 불었어 진짜. 대박. 저게 우리 기추는 아니겠지? 불한다. 무서운 애 개다. 쪼아대기 한 번 더. 어, 속도 빨라. 찍어. 뭐야 계속 물고 있어 근데. 깜짝배기. 근데 조심해. 어? 기추 공격. 공격했어. 오 마비 걸어준다. 좋아. 땅 고르기부터 한번 가자. 지진파 공격. 오 창파나이트도 있어. 미러전 35레벨. 오 칼춤도 있네 얘는. 리벤지. 오 기 모았다. 안되겠다 우지야 복수하자. 끝까지 간다. 다이빙 공격. 어 기추 또 물어왔어. 근데 리벤지 안돼. 버텨. 발사. 두 번째 공격. 좋아. 일단 원래 상성으로 잡자. 좋아. 어? 괴력몬. 방금 새로 배운 회전부리 가자. 어 뭐야? 잠깐만 얘도 거다이맥스가 있어? 안돼. 오 멋있어. 잠깐만 눈이 이상해. 엄청 큰데? 회전부리 머리에. 와 야 세다. 다이아크. 안돼 이렇게 당할 순 없어. 다이 애시드 안 써봤는데. 다이 애시드 보자. 흑우야 더 커져라. 현질 준비 끝. 됐어. 다이 애시드 가자. 독극물이야. 폐수를 흘려보냈는데 상성이 안 맞아. 다이어택 안돼. 아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 안돼 터졌어. 구멍파기. 작지만 들어가서 숨어. 무서워. 작아진 타이밍을 기다린 다음에 구멍파기 가자. 뱀토리 출동. 드릴라이너 성공이 되나? 된다. 드릴라이너 가자. 오우 뱀이 드릴이 됐지만. 아 괜히 썼다 이렇게. 구경했으면 됐어. 다음에 쓰자. 너무 당했어. 제대로 끝내. 됐어. 채두야 수고했어. 오 드디어 네 번째 격투 배지. 와 벌써 절반이야? 40까지 잡을 수 있게 됐다. 어 소니아 또 왔네. 레터럴 마을의 유적 역시 가라르의 영웅에 대한 내용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나 봐. 뭐야 쿵! 유적 쪽에서 무슨 소리가? 가자!